안녕하세요. 대구의 분양가 5억 아파트가 입주 직전에 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답니다. 대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한 건데요. 앞으로 대구라, 그리고 인천 지역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미분양 물량이 얼마입니까? 7만, 8만쯤 되죠. 이게 20만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안 사는 이유 첫 번째가 뭐다?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다라는 거죠. 2017년, 18년에 대구 기준에 아파트 분양가가 1200만 원. 지금은요, 1850만 원입니다. 한 5, 60% 올랐죠. 대구 지역에 아파트 평당 분양가 1850이 말이나 되냐라는 거죠. 평당 1000만 원이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30억대 아파트 3억 5천 4억이어도 그래도 높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집값을 얼마를 만들어놨습니까? 한 3, 4배를 뻥튀기 해놨죠. 물론 대구뿐만이 아닙니다. 대구도 그랬고 인천도 그랬고 뭐 서울의 강남구도 송파구도 성동구도 흑석동도 동작동도 평촌도, 안양도, 동탄도, 뭐전 지역이 전부 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부 다, 그냥 거품 덩어리를 만들어서 엉망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놓은 분양가이다 보니까, 6억짜리가 2억 4천에 거래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 말로는 뭐 지인 거래다, 특수 거래다, 뭐 뜯어도 되는데, 뭐 두고 봐야죠. 실제로 저 5억 분양가가 2억 4천에 팔렸다는 게, 저게, 진짜는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저럴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거죠. 대구 지역의 부동산이 엉망이다라는 거죠. 대구 지역에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몇천만 원은 기본, 1억이 넘는 것도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으로 높이 올려놨기 때문에 저렇게 할인을 해줘도 여전히 비싸다라는 인식도 많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뭡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구 지역에, 인천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쌓인다라는 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될 거다라는 거죠.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정말 정말 욕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5년이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패악질들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때 무슨 일만 있으면 전부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내댔습니다. 노무현이 부동산 가격을 대폭등을 시킨 원흉이라고 진보와 보수,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부 다 욕을 내댔죠. 이젠 어딥니까? 문재인이 그걸 갈아치웠죠. 부동산 가격 폭등은 내가 최고야. 다 비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현재 대구가 경제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 전세 사기범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런 뉴스를 내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값이 내려간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아니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게 하려고 저런 밑밥을 까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의 부도를 막으려고 하죠. 거품 가격을 떠받들어서 기득권들, 재벌들, 촛불가들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개판 부동산 정책이 서서히 그 충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오늘이 가장 비싼 가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저러한데, 그래도, 대구 지역에 홍준표라고 하는 놈은, 대구 시장이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그냥 미친 짓거리 하고 있죠. 자꾸, 언론 플레이하고, 자기 혼자, 그냥, 정치에, 탐욕에 욕심을 부리는, 뭐, 그런 것들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죠.
아, 재고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계속되는 침체와 충격과 혼동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씁쓸하죠? 안타깝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하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더욱더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죠?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함부로. 부동산 관련해서 쉽게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 탐욕이 삶을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5억에 분양받으면 프리미엄 1억, 2억은 그냥 쉬워. 한 2억 벌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언론 말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잘못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치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2억 4천에 거래했다. 거의 반토막인데. 뭐, 엄청나게 궁지로 몰렸나 봅니다. 저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세 번, 20번, 30번, 50번, 100번, 500번, 1000번,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대구와 인천 지역의 부동산이 매우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지역은 확산될 것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도 이렇게 확산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올해 떨어진 집값을 2024년 내년부터 폭등시키려고 또 개수작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기득권들, 재벌가들, 족벌가들, 건설업계를 위한 철저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임을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이라면 그러면은 서민들을 위한 정부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놈들이나 저놈들이나 다 국민들을 등골 빼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놈들이 상당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걸려들지 않게끔 나라가 사기를 치는데 국민들이 당하지 않게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국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2억 4천에 거래가 됐다라는 저 뉴스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정말 저 기사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